예, 지금이 제 시계로 10시 39분. 한 2분쯤 전에 여기 복영사, 여기 5000번 버스, 예, 5000번 좌석버스, 간선 급행버스인가? 타고 여기 이제 복영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뭐, 이쪽에 뭐, 오늘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나 싶었는데, 와보니까 또 차가 많네요, 생각보다. 버스도 많고요. 단체 관광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복영사 올라가는 길인 것 같으니까 한번 천천히 스케치하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밭이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호기롭게 잘 왔는데, 은근히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뭐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고생스럽다고 하기도 하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 복영사가 목적지가 아니고 이제 복영사 뒤에 펼쳐져 있는 내연산을 탐방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이제 산행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복영사보다는 이제 산행에 중점을 두고요. 복영사는 이제 내려오는 길에 뭐 잠깐 들러서 또 탐방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저 삼지봉인가? 거기까지는 이제 가는 건데, 그 다음이 조금 이제 불투명합니다. 향로봉인가가 최정상인데, 거기까지 갈수 있으려나? 뭐 다시 이렇게 서울하고 멀어서 자주 올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쫙 한번 둘러보고 가는 게 좋긴 한데요. 원래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는 내연산을 뭐한뭐 4시간이면 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해가지고 내연산을 얼른 돌고 환호공원 갔다가 포항 운하까지 둘러보고 포항을 이제 오늘 포항 일정 마무리한다. 예,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세 개의 아이템으로 오늘 일정을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제대로 다 보기에는 하루에 다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포항에서의 일정을 생각한다면 그냥 포항에서 오늘 1박을 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요. 지금 저 경주에 또 제가 코스 뭐 일정을 좀 잡아놔 가지고 먹는 거는 그대로 먹는다. 원래 그 매일 숙소를 계속 바꾸는 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한 곳에서 2박을 하려고 경주로 숙소를 잡았더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벌써 이게 뭐 이렇게 서울역에서 6시 45분 차를 타고 왔는데도 벌써 지금 뭐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일단 내연산에 치중하고, 그다음 뭐 포항 시내 둘러보는 건 그때 가서 뭐 오늘 가능하면 가고 안 되면 뭐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는 아예 그냥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상당히 큰이 지역에 등산 코스이기도 하고 유원지 같은 곳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가는 방향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능선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능선을 이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봉우리들을 보고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계곡으로 내려와서 열두폭을 보면서 내려온다. 요게 이제 기본 코스인데요.
그 주 능선까지 올라가는 게 한 50분.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이제 규모가 있는 산을 밟으려면 어느 정도 힘든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전혀 힘들지 않고 산을 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내연산 건강 특화 구역. 아이고, 이게 뭐, 오늘 뭐, 이 남부지방에 이런 데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데 기본적인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런 건물들은 최근에 새로 지었든지, 종남산, 대우남. 중남산 산 이름이, 아, 대련이구나, 대련. 문자가 아니라 대련. 저기, 뭐, 옆에 보면, 플래카드가 없으면 일반주택까지 보이는데, 요게 이제, 하나의 암자인 모양이네요. 대련암. 중남산 대련암이라고 되어있네. 이거는 뭐냐, 김이 3일 독립의거 기념비네. 그래서 이제 기념의거가 있었던 날이네. 아, 이게 그냥 구경이 아니라 이게 저 산행이 주목적이 되니까. 아이고, 이거 막,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막, 하고, 막 그러네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운동 효과로서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접근할 때 마음이 무겁네요. 아, 지금 호텔도 있다. 보경사 온천 파크 호텔. 아, 이런 호텔도 다 있구나. 여기 와서 여기서 1박을 하고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 보안이 저 능선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 능선. 네. 위치로 봐. 저 능선 올라가는 건데 하여간 그 어디까지인가 그 능선 올라갈 때까지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씻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순한 걷기가 아니고 좀 산행의 의미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막 더럭진 겁이 나고 얼마나 힘들까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엄청 앞에. 내연산 보경사.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경사 입구에 도착했다는 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보경사를 여기까지 찍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매표소에서 아마 돈을 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벌써부터 내려오신 보경사 열두폭포 내연산 보경사. 예, 벌써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만 가서 지친다. 10시 50분 내연산 등산로 열두폭 향로봉 삼지봉.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